가냐? 바로 가냐? 아유, 또 뭐 이렇게 또. 네. 네. 또 많은 우리 후배분들이 아.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슈퍼주니어는 아니라고. 자, 전년도 우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뜬 분위기를 한 방에 차갑게 가라앉히는 이 능력, 발라드 한 방으로. 일단 이상. 아 그리고 저 후배님들 제가 타이밍 잡아드릴게요. 막상 일어났는데 애매하죠. 앉기도 그렇고 일어나기도 그냥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 이상은 제가 정말로 마음 짠합니다. 마음 짠하고 떠나면서 잘했다기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공연 더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하도록 하고 시끄러! 지금 얘기하잖아 오빠. 자, 야, 니 앉아. 그 분위기 끌지 말고 슈퍼주니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감사드리고 제가 4월 7일날 출국하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사람들 만나면 꼭 동생들이 형 벌써 왔어요? 아직 안 갔다고요. 아직 안 갔습니다. 4월 7일날 간다고요. 가서 몇 년간 행복하게 살다 오고 태극기 독도 두 가지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꼭 챙겨가서 힘들고 눈물 날 때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 공연 전 세계에 심어놓고 오겠습니다. 자신 있고요. 그때 다시 좋은 날로 만나길 바라고 저의 두 번째이자 두 번째 곡이자 마지막 곡 그리고 저희 첫 번째 히트곡 나와 같다면을 전해드릴 텐데 중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간주 때 발라드인데 슈퍼주니어 동생들과 브레이크를 연습을 마쳤는데 하나는 하고 끝내야 될까 나와 같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